의식의 흐름대로 브이로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잡나 엄마는 이러고 산다. 렛츠고.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아,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이게 방송하는 곳, 그 뒤에 이렇게 창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자, 시작하시죠. 레디고! 아, 다시. 준비. 시작! 스트레칭이랑 이런 것이다. 보여주세요. 야! 자, 저희 오늘도 이렇게 해서 단체 주문 들어와서 오늘 정말 열심히 쌌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 130개요. 제가 이러니까 유튜브 촬영을 못했던 겁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는데 아기 아이스크림 팔아요? 말을 하세요. 네, 해야죠. 네. 아이스크림 얼마예요?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또 이제 밤에 이제 사이버대학교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무실이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옛날에는 이런 거 받지도 못했는데 요새는 이제 비누 공방에서 밤에 이렇게 강의가 있을 때는 잠깐 이제 맡겨놓고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성공했어요. 성공했어. 아우. 강의한 수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힘들어. 지금 목을 아껴두고 있어요. 좀. 아, 이거 카메라 켜놓으니까 진짜 의식하느라고 뭘 할 수가 없네요. 허락받고 방송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죠. 액션! 오! 시작! 장케밥 위에 순세국 배추장 특별 소스 양상추 치즈 핑크 양파까지 오직 하나뿐인 맛 빅맥 빠빠빠라빠 선생님 사장님? 귀여워! 귀여워 진짜 귀여워 여자들끼리 있으면 막 귀여워 막 이러고 여기 브이로그 요청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니 영상을 그냥 틈날 때마다 찍어놨는데 맨날 이 박스 포장하는 것밖에 찍은 게 없어요. 여기 이 자그마한 10평짜리 공간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매일 저렇게 쳇바퀴처럼 박스 포장하고 또 박스 싸고 이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업무가 익숙해지는데 또 오래 걸렸고 사실 저는 스티커 제작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박스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혼자 또 생각하고 막 이런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저만의 딱 이런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삽질의 연속이고요. 이렇게 뭔가 자영업을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 한다는 거는요. 그냥 인생 피곤하게 살겠다. 아주 내가 이거를 이제 각오하고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이게 대충 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몰입해야지만 그래도 뭐가 살짝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작업 중인데요. 택배 주소 등록을 하고 있어요. 요걸 해놓으면 제 업무가 끝이 납니다. 아, 끝났습니다. 택배 요거 오늘 택배 온 거 오늘 주문 들어온 거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오늘 거 이제 이거 택배를 싸야 되는데요. 택배를 싸서 이제 놔두면 택배 아저씨가 이제 가지고 가셔요. 이게 또 스토어 하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런 거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짠순이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것들을 막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쓸 데가 없거든요. 내가 뭐 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스토어를 운영하니까 이제 고객들한테 이렇게 붙여줄 때 이런 거 하나 이제 내 취향을 이제 딱 반영해서 살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요 스토어에 약간 투영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 와중에 저는 가계부를 썼어요. 봅시다. 와, 가계부 어때요? 와, 가계부 원고를 지금 받아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내줘요. 이 띠지에 제 얼굴 들어가는데요. 오, no! 너무너무 저는 이렇게 제 얼굴 들어가는 거 자체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잘 나왔다고 해주셔서, 아, 모르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제가 이렇게 반반 해가지고 이런 거 꿀팁 넣는 거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신발장 비우기, 팽이버섯 맛살전, 이런 거 이제 레시피랑 이제 저랑 같이 미니멀 이런 거 하는 거 같이 할 미션들, 이런 거 꿀팁 넣고. 여러분 지금 여태 택배 싸, 역태 이거 박스 싸고, 박스 여기 또 있고, 이거는 또 다른 비누 박스, 박스 싸고 재료 포장하고. 키트는 확실히 이런 자질구레한 손이 좀 많이 가요. 불을 다 끄고. 자, 최근 마스크 써.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집은 물론 깨끗이 치우지 못하고 나갑니다. 이거 다 치웠다가는, 마스크 왜 이래. 자, 이게 지금 코코넛이랑 팜이랑 시어버터, 올리브, 피마잠, 뭐 등등등, 이제 녹차씨, 막 이런 오일이 들어가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제 여기다가. 자, 지금 이렇게 어송초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백 살구 비누예요. 오늘은 아침부터 우리 키트, 지금 키트를 이제 패킹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제 키트를 제가 한 50개 정도를 혼자서 패킹을 할 거예요. 계속 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있습니다. 와, 밥 먹고 왔거든요. 이제 제가 저희 이제 가게 옆에 있는 식당 가서 7,000원짜리 제육덮밥을 먹고 왔어요. 근데 맨날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일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근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일 많이 하면 누구 배 채워주려고? 누구?